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감각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의 눈과 발 또 손,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면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을 일컫죠. 그 병이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 질병에 속하는가 하는 거는요, 그 질병의 증상이 감각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모든 감각이 점점 사라져서 느껴지지 않는 게 바로 그 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쳐서 피가 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복이 아닙니다. 빨리 보고 처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해가 됩니다. 오랫동안 걸어다니다가 다리가 다른 데 쳐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참 예민하고 어려운 질병이고요. 또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보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장치를 매달고서 어느 정도 지나면 쉬어줘야 되고 또 그런 조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감각이 있다는 것은 복이고요,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은 저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정신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연쇄 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난동부린 일이 있고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회적인 뭐 이게 감각이 결여됐다, 소시오패스란 말을 쓰지요. 보면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남이 받는 피해에 대한 감각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찔리고 아플 거야,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이상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질병이에요. 이건 사회적 질병,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는 질병입니다. 그럼 이런 그 감각의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 영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는 바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좀 더 발달되도록 훈련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라 하는 것은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뜨라라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각은 우리의 신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감각입니다. 라디오보다 TV가 더 영향력 있는 것은요, 무언가를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영적 세상에서도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혼에도 눈이 있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 눈이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흐리흐리하게 보인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그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보인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까? 뭔가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자꾸 만지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느끼려고 하는 거죠.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도 비슷해요. 영적인 눈이 우리가 띄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영적인 눈은 이미 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이 아직 밝지는 못해요. 뭔가 보는데 본 것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반응해야 돼요. 아이가 눈 뜨고 말하고 뭔가를 갖다 자꾸 만지고 할 때 제일 기대하는 거 뭐냐면요, 주의식으로 가르칩니다. 아빠라고 해, 엄마라고 해 해갖고 내기를 하잖아요. 누구 먼저 하나? 나에게 쌈납니다. 아빠라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쌈이 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바라보고서 부르기 시작했을 때 대단히 기뻐합니다. 왜요?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 낯가림을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와 나를 친하게 나와 친하게 지낸 사람 외의 사람은 뭔가 불편한 것을 느끼고서 낯가림을 할 때 아,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큰 성장이지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영적 눈이 바로 떠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를 따라합니다. 그처럼 행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서 과제를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밝히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눈이 띄어져서 아버지 하는 일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일이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고 영적 눈이 막 띄어졌는데요 그 눈에 무엇이 끼어서 잘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눈에 잘못된 것이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걱정이 있죠. 뭔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있죠. 근심이 있죠. 어두운 일이죠. 그런 일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의 시야를 가립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할 때 떠나가요. 내 앞에는 막던 것들이 사라져요. 가끔 우리의 삶이 정말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상태가 있잖아요. 소낙비가 내리는 것. 나는 아무런 보호할 것을 갖추지 못했는데 비가 내리고 어두운 상태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생각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둡고 계속 비오고 계속 우중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 먹구름 저 너머에 환하게 떠있는 태양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영적 눈이 띄어진 사람은요. 먹구름 속에서도 큰 폭풍 속에서도 저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의 우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의 의식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다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질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직장의 일 이런 것이 더 커져서 주님이 나의 주시고 나를 주관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 진리를 막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자녀 문제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바로 보지 못하도록 나의 시야를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안경을 잘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아, 왜 이렇게 세상이 뿌옇게 보이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안경을 닦고 먼지가 껴서 그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희게 보이지? 백내장일 때가 있어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눈을 떠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상이 제거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치워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내 상황이 처절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혹시 가려진 것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시야에 근심과 걱정, 부정적 생각, 잡다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 시야에 잡다한 것이 계속 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각이 바로 서야 됩니다. 무뎌진 감각을 일깨워야 됩니다. 혹시 마비된 감각이 있다면 빨리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야뿐만 아니에요. 영혼에는 귀도 있습니다. 영혼에 청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습니다. 이 청력도 개발될 수가 있어요. 장애 사역을 하는 분을 보면요, 시각 장애를 입은 분들을 보면 청각이 더 개발되고 특별히 촉각이 더 개발돼서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 혹시 점자 책 만져본 분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점 몇 개인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서 훈련 받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읽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개발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청력을 개발했는데 귀뚜라미 소리를 구별하는데, 우리는 그냥 풀벌레 소리와 귀뚜라미 정도만 구별하는데 그 반은 귀뚜라미 소리의 225종류를 구별할 수 있대요. 225종류의 귀뚜라미 구별한답니다. 참 어이가 없죠. 벌레 소리로만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귀뚜라미만 아니라 귀뚜라미의 지역별 종류별 소리를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훈련하면요, 예전에 버튼식 전화기가 있을 때 버튼마다 소리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서 숫자를 딱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훈련이죠. 저 혀를 개발한 사람도 봤어요. 어떤 연예인인데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모든 종류의 생수를 갖다 놓고 먹은 다음에 메이커를 다 맞춰요. 다 맞춘 거예요. 어떻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좀 가볍고 얘는 좀 무겁고 얘는 끝맛이 다르고 이걸 전부 기억해요. 물 소믈리에인데 참 대단한 사람 봤어요. 저는 물과 탄산수 정도로 구분할 줄 압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오랜 동안 훈련하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이 날 유혹하는 것인가? 이게 빛인가? 어둠인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귀는 귀로 듣고 뇌는 그 소리의 의미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죠.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속에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으로 구별하고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해서 대처할 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갓난아이도 소리를 듣지만 그 의미를 알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방금 거듭난 영혼, 이제 귀가 생겼어도요, 그 들은 바를 해석하려면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듣다 보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귀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귀가 있어요. 근데 들을지어다 뭘 얘기합니까?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귀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 귀가 열려서 이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음성을 들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미 청력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들을지어다는 무엇입니까? 듣고 구별하는 이해력, 영적인 귀가 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긴 듣는데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와닿는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결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직 귀가 덜 열린 것이고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눈물도 흘리고 막 결단도 하고 막 다짐도 하는데
나에게는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내 귀가 영적인 감각이 많이 둔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귀가 꾸준히 개발되어 진리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들리면요 뭔가 아니다 감각이 느껴져야 돼요. 진리가 들려지면요 그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여러 감각을 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도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귀, 뭐 촉각도 있는데 촉각이 개발되면요 만지면 압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되면 손으로 만져서 더듬더듬해서 이것저것 깨달아가잖아요. 영혼에도 예민한 촉각이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간하는 능력이지요.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개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9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이 침해를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버려서 믿음의 파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양심이 선할 수 있도록 늘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될 악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양심, 상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이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어떻게 기릅니까? 이건 세상 지식을 가진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내 안에 쌓입니다. 디모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 들었을 때에 마음이 청결해지고 양심은 선하여지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서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거짓 없는 청결한 상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졌을 때에 청결한 마음 영의 눈이 열려요. 마음의 귀가 청결해질 때에 하나님 음성 듣고 거짓과 참을 구별하게 돼요. 마음의 감각이 발달될 때에 선한 양심이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배우는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 깨끗하고 정결해지며 민감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잘 들리고 잘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한 사람은요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우리의 삶을 행한다, 즉 걷는다로 묘사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을 실족한다는 말로도 묘사합니다. 즉 걷다가 넘어진 자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지키고 살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즉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걷기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장착되면 걷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삶도 가능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날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감각을 발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니까. 큰 길이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 작은 길로 갑니다. 어두워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둠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 때 영혼은 나날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운동도 할수록 더 튼튼해지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욕심 열심히 헬스하고
이렇게 바디 프로필 뭐 찍는다고 뭐 몇 달 동안 해갖고 사진 찍고, 물론 찍고 난 다음에 해이해져서 다시 동그래지지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끔 저 도전을 받아요. 이 나이에도 한번 찍어볼까 이런 도전을. 물론 매년 결심했다가 연말에 후회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 사람들 얘기가 근육이 늘어나고 건강해지면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진대요. 이게 뭔 얘기요? 하고 하다 보니까요, 근육이 있으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남과 똑같이 움직여도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건강에 부익부 비익빈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육신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매일매일 걷다 보면은요, 남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느껴지는 것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쌓여 있으면은요, 동일한 현상 속에도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배운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지방이 빠지면 균형 있는 몸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면 진리에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영적 근육이 많아지고 더욱더 건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더 자고 쉬면 좋을 텐데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힘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새 힘을 얻어서 더 복되게 살아갈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다, 매일 그래야 된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더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리하고 나갈 때 하루가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사우나하는 사람과 매일 목욕하는 사람의 차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나오지 못하면은요, 말씀 묵상지를 갖고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마련하신 안전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말씀을 받고 영혼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모쪼록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무딘 감각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